네, 우리 동네 전시회 소식 첫 번째는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네, 경주박물관의 가을 단풍이 물든 모습이 한풍이 그림 같아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박물관에서 어떤 전시가 진행 중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특별전은 사실 우리가 18이한 신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신라가 등장하기 과정, 예를 들면 구석기라든지 신석기라든지 뭐 이런 경주의 신라 등장 이전의 모습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주목을 덜 받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의 유물로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최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는 신라 이전의 경주 특별전은 신라 이전에 경주 일대에서 살았던 선사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크게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전의 그 테마는 저희가 단순히 시대순이 아니고 권력과 기술의 발전,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건데요. 주로 이제 선사시대, 돌을 사용하던 시대부터 철을 다루게 되는 과정까지의 기술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하나 다루고 또 하나는 이 기술의 그 발전과 공유된 권력의 등장, 권력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주로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래, 사슴 등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최신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인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접목해서요, 보다 사실적으로 역사의 현장을 탐험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역사 자료들을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황금의 나라였던 신라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셨다면 이번 특별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전시는 단순히 시대 흐름이 아닌 삶의 기술과 권력의 상징으로 크게 2부로 나누어 전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기술의 발달에 따른 권력의 등장, 그로 인해 발전된 신라, 바로 이전의 사르국에 이르기까지의 당시의 지배자들의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권력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의 등장이라는 것은 이런 권력이 고도화되면서 신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권력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점,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의 반어령 석보 또는 요형식 동검,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반어령 석도라는 것은 농경을 의미하고 농경이라는 것은 결국 잉여 생산물을 낳게 되죠. 잉여 생산물을 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가진자와 덜가진자, 즉 리더, 지배자가 그때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반어령 석도와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요형식 동검에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의 오래된 이야기, 신라 이전의 경주로의 시간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12월 1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으로 발걸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전시회 소식 두 번째로 찾은 곳은요, 경주 예술의 전당입니다. 네, 이곳 알천미술관 갤러리 달에서는요, 2018-2019 경주 작가 릴레이전 기증작품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경주 작가 릴레이전 기증작품전은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경주 작가 릴레이전에 참여했던 작가님들이 저희 경주문화재단의 작품을 한 점씩 기증을 해주세요. 그 기증된 작품으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경주 작가 릴레이전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시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3년에 처음 기획된 전시라고 합니다. 지역 예술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창작 활동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무대의 장을 준 거고 시민들한테는 그런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7명, 올해는 4명의 지역 예술가들이 경주 작가 릴레이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한 점씩 기증한 총 11점의 각기 다른 장르의 작품들을 이번 기증 작품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 포인트라고 하면
여러 장르의 작가님들이 작품을 전시를 참여해 주셨고 참여한 작가님들이 장르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증 작품 또한 많은 작가의 작품이랑 많은 장르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이라든지 뭐 공예라든지 영상 작업이라든지 보시면 하나하나 작품마다의 다른 색깔,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는 재미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전시 공간에 다양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주 작가 릴레이전의 개인 작품전을 놓치셨다면 이렇게 참여 작가들이 직접 기증한 작품전을 통해서 그 아쉬움을 달래봐도 좋겠죠? 저희 경주 작가 릴레이전 기증 작품전은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9일까지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경주 지역에 숨어 있는 작가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니까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천 미술관 갤러리 달에서 열리는 2018-2019 경주 작가 릴레이전 기증작품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